Nice game to you.일주일에 한 번. 지나친 기세감을 낮추는 시간. 던져. 딴 생각하고 있었어.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저희 9월 3일이에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둘이 합쳐서 키가 4m. 이야. 4m나 되나? 3.8m. 우리 낮게 키를 3.6m. 3.6m. 나이스게임 TV에서 키를 맡고 계신 정배영 부장님과 이상훈 씨 몰래 뵙는 거 모셨습니다. 우! 일단은 뭐 몰래 뵙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인드라 인드라 하이오안으로 많이 하이오안? 하이오안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이오안이 아니지. 아, 드라잉 잘하는데 내가 더 많이 이겼을 뿐이지. 만나 있어서? 겸손하게. 아, 매치업을 통해서 이제 많이 노출이 됐었고. 정배영 부장님, 이게 뭐 이렇게 방송에 직접적으로 막 소개하고 그러신 적 있어요? 옛날에 한번 있었는데 네. 그때 별명이 하나 붙어가지고 그 뭐, 이후로는 하나 닮았다고? 그럼요. 스티브 킹 박스, 스티브 오킹 박스. 아,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지? 아, 스티브 오킹 박스 누구죠? 스티브 오킹 그 이게 잘 못 움직이는. 근데 불편하신 분. 되게 똑똑하시잖아요. 똑똑하신 분. 그러니까 너도 곤민지 닮았어요. 칭찬인데? 예. 네. 춤 되게 잘 추는. 막 이래야 돼요? 누구한테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때랑 좀 달라졌죠. 그때도 결혼하셨었나요? 혹시 밝히면 안 되나요, 결혼? 아니요. 그때는 안 했어요. 그죠? 네. 지금은 기혼. 네. 와이프 자랑 한번. 딸 자랑. 딸 자랑 한번. 딸 바보 아빠. 나도 자랑할 사람이 있어. 원래 딸 자랑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그러면 딸 연봉만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뭐야? 본인이 직접 딸에게 연봉을 주시잖아요. 뭐라고요? 용돈. 용돈? 네, 딸 양육비로 드는 거 얼마나 들어요? 연봉. 진짜 궁금해요. 아, 모르겠어요. 뭐. 계산 안 해보셨어요? 계산 안 해봤는데. 계산하면 속상하실 거예요. 몰맹도 여자친구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아, 좀 애매하게. 애매하게. 애매한 게 어딨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점오 점오. 여자친구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 어디서 일하는지 모를 걸? 보고. 보고 있어. 보고 있으면 사과하면 되지. 와, 그렇지. 그래. 아, 미안하다 그때는. 네, 그래. 미안. 방송이니까 그랬어. 그래. 컨셉 잡으려고. 이 남자들 방송?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때로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면 또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바로 서인영 씨의 생일이죠. 야! 서인영 기억 속에 잊혀진 존재인데 잘 살고 있어요. 그 요번에 그 뭐야 댄싱 나인인가 나와가지고 뭐 평가하잖아요. 댄싱 나인? 서인영인가? 댄싱 나인 아니었나? 그 슈퍼스타 K에 나오는 거 같은데요? 슈스케. 네. 거기 그리고 9월 3일이 되게 대단한 날인 게 비스트 장현승 씨 생일이기도 하고요. 이야. 인피니티 이성용 씨 생일이기도 하고요. 이야. 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고 터틀맨 생일이기도 합니다. 아... 가수의 날 9월 3일. 정말 쓸데없음의 극이네요. 근데 요거는 농담이고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아인잘루트 전투에서 맘루크 왕조 군이 몽골 제국군을 격파한. 이거 준비해 오신 거예요? 네. 아까 아이패드로 막 뭐 보고 있더라고. 1200. 이게 이거였어. 1260년. 아까 뭐 고인 얘기 뭐 하는데. 여기 아인잘루트 전투에 참가하셨던 분들은 다 고인이면 1260년인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시간을 거스를 순 없죠. 네. 1995년에 9월 3일 날 이베이가 생긴 날이기도 하고. 저희 나라가 언제 해방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알죠? 몇 년? 1919년. 어? 나 이거 나도 1919년 8월 15일 날. 45년 아닌가? 아유 진짜 이 진짜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운동이 시작됐죠. 네. 아 나 이런 거는 싫어. 1945. 1945. 그래 내가 말 1945라 내 45년이라고 했잖아. 1945년 8월 15일. 1919 3월 1일. 1940. 내가 45년이라고 아까 얘기했어. 네. 확실히 1945는 3까지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거 1945.
해방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런가? 모르겠다. 네. 다 몰라. 시청자 찍으시는데? 아, 저 영상 만들라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 그쵸. 다 바빠서. 그리고 다 바빠서. 뭐 역사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유독 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네. 저희가 골든글러브를 좀 밀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희가 LOL 방송을 하는데 맨날 저희 내부 직원들이 이제 플레이하면 수준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서 장인어른도 하고 은교도 하고 그래서 장인 대 은교를 한번 모신 거예요. 장인, 은교. 은교. 네. 가이아 1 챌린저. 그 정도 실력은 아닌데. 맞아요. 아... 저를 낮춰줘야 돼요. 나중에 다이아 1 낮은 상태에서 이기는 게 기분 좋기 그러니까. 때문에 다이아 1 챌린저.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본인들의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인업? 네. 골든글러브 게임에 대한 라인업. 네네. 전 잘합니다. 선수들이 먼저 원래 지금 월드 클래스죠 다. 아니 월드랑 골드 섞인 거. 골드가 있어요? 국대가 없고? 그러니까 월드가 빨간색이고 네. 그 밑에 국대 아니에요? 그 밑에 골드. 그 밑에 골드가 금색. 그 밑에 그 실버. 중간에 없어요? 실버.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롤이랑. 아. 골드 위에 이제 플래티넘이 뭐 월드라 생각하면 되고. 그 밑에 실버, 브론즈 막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보죠. 진행해 볼까요? 한번 보죠. 알겠습니다. 어떤 그 게임 갖고 오늘은 특별히 몰래 맹근 거에 아이폰을 직접 연결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대결을 벌이실 건데 저희들이 또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쵸. 벌칙. 네. 어? 그럼 여기 없었잖아. 저희가 당할 거예요. 벌칙. 네. 아, 니들이? 네. 아, 저희가 여러분들이? 한 분씩 네. 팀을 정해서 아구지 때리기 이런 거지. 아, 네? 아, 그런 거예요. 싸대기 때리기. 싸대기 때리기. 네. 진짜? 내가, 네? 내가 안 당하잖아. 이거? 바지, 아, 그거 말고 바지 없기? 내가 안 당하잖아. 예. 네. 저는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팀 정하죠. 밖에 나가서 좀 서있기 이런 거 하죠. 잠깐만. 저기 상빈이가 저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 거 투구를 저거 할 수 있어. 아 치팅. 아, 맞아. 내가 어느 쪽으로 돌릴지 얘가 이렇게 살짝만 보면 안단 말이야. 일단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서 안 돼요. 목숨 걸고 하는 거 가위바위보. 예, 일단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바위보 하시죠. 근데 잠깐만 라인업을 좀 얘기해줘요. 볼게. 다 월드고 부장님은 어때요? 제 거. 저는 월드 두 장에다가 나머지는 거의 골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험치를 좀 많이 쌓아놓으셨죠? 네. 그렇긴 하죠. 이제 이게 상비 씨 거죠? 네. 지금 네, 제 건데. 월드 3개에 골드가 6개. 이건 타자고. 네. 이제 월드 클래스가 그 시즌 잘한 선수들. 아 근데 대기 선수가 다 실버예요. 네. 골드가 그렇게 교체 선수, 교체 가는 선수가 많지 않네? 아까워서 안 썼어요. 그 월드가 3카드나 있는데? 아까워서 안 쓰고 월드 카드가 나는 한 6개쯤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 투수에 아 여기 있네. 아 투수 투수가 제일 중요한데 아 아껴놨구나. 이거 왜 선발을 실버로 해놨냐면 저기 네. 보이거든요 이게 계급이. 그래서 월드 꺼내면 저기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실버인 척하고 나중에 교체하는 거지. 아아 이런 노하우가 노하우가 진짜 아 노하우 이런 거 필요해요? 이런 거 필요해. 일단은 네. 상빈이가 가지고 있는 저 위에 선동열이 네. 진짜 이 골든글러브 게임 내에서 네. 제일 좋은 카드. 그래요? 네. 정말 90, 정말 90년도. 이거 정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얻으려고 한 100만원 쓴 사람도 봤어요 저. 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여기 얼마 꼬라고 하셨어요? 저 만원. 만원? 저도 만원. 단돈 만원에? 와 운이 좋아요. 선동열 있으세요? 선수 뽑기 운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제가 옛날에 상빈이가 선동열을 뽑고 나서 제가 상빈이 핸드폰을 몰래 훔쳐서 성동열을 지우려고 한 번에 한동안 말을 안 하시더라고. 아, 진짜. 성동열 뽑으니까 말을 안 하시더라고. 어떡하지? 그러면은 상빈이가 이기겠네요. 아니요, 저는 부장님을 믿어요. 근데 능력치는 지금 부장님이 더 좋아요. 능력치요? 이게 그래서 이런 능력치 같은데. 한 분은 장인이고 한 분은 은교인 게 한 분은 키워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연식이 좀 돼서 이제 은퇴해야 되지 않아요? 섞어야 되잖아요. 카드. 아직까진 급급은 아니고.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쨌든 그냥 선택에 달려 있는 거니까. 이제 저희 가위바위보 하죠. 이형은 이승엽인데 라이센스가 안 돼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대표님 지금 누구한테? 나 부장님. 부장님. 나 상빈. 그러면 상빈 씨가 이쪽으로 오시고 부장님이 어떻게 하지? 어 그럴까? 네. 부장님 이쪽으로 가시고. 아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니까?
상민이가 치팅한다고요? 그럼 제가 상민 씨가 일로 오세요. 아, 그 참. 우리 둘이 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뺨을 때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네. 안타 하나나 홈런 한 대 칠 때마다 한 대 빰 때리기. 점수 차로. 점수 차로.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때리기. 9대 3이면 6대. 하늘아 괜찮아. 괜찮아. 좀 떨어져요. 손목 맞기. 몰아서 때려도 되고 첫 하다가 방심하고 있을 때 한 대씩 때려도 되고. 첫판 손목. 콜. 첫판 손목. 3이닝으로? 3이닝으로. 차이스로. 3이닝에다가 연장 그러니까 연장 5이닝 그냥. 5이닝 없을까? 있어요. 아, 저한테 이렇게 좋은 날이 오네요. 5이닝으로. 네가 방타도 나 초대해요. 5이닝으로 해야 점수도 좀 나고. 네. 친선 5공이. 이걸 먼저 맞춰. 일찍 끝나지 않고. 친선 5공. 맞아. 아, 그거 어쩌면 추천. 아, 좋아. 트렌드인. 친선 5공. 5이닝으로. 5공이니까. 몰래 맹그렸으니까. 그럼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자, 들어왔습니다.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죠. 아니, 이겨야지. 당연하지. 아니, 찢어야지. 당연하지. 아니, 그럼. 이 게임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게임 둘 다 있어요. 네, 안드로이드도 있어요? 저... 아, 지금 하고 계신 게 쓰고 사용하시는 기종이 뭐죠? 갤럭시 3요. 갤럭시 3에서도 되고 지금 상비 씨는 아이폰 5에서 저는 노트 2인데 돼요? 노트 2. 안드로이드니까. 이게 나중에 나온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나온 거예요? 갤3 노트 2. 시작할까요? 비슷하게 나온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시작! 오예! 야! 긴장된다. 부장님. 긴장되는데? 12대0. 한국 시리즈 같은데? 12대0. 12대0이면 12대예요? 12대. 아, 잠깐만. 아니, 손목 때리기. 순간 욕할 뻔했어요. 손목 때리기. 내가 가려줄게. 한국 시리즈 느낌 나는데? 아, 그럼. 월챔이지, 월챔. 하나랑 NC 올라간 것 같은데? 자, 지금 투수. 자, 1-9. 던집니다. 자, 1-9. 어이구, 잘못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지금 파워 조절을 잘못했죠? 나 멀리 뜬다! 자, 외야수 잡아서 1루로. 아, 1루. 안전하게 1루 잡았어. 예! 예! 투수 처음부터 봐. 어허! 아, 투수 나오죠? 투수! 교체되면 류현진! 월드 클래스! 자, 왼손 투수. 화이팅, 부장님! 왼손 투수 류현진 나왔습니다. 자, 퍼펙트! 어디 던지는지 저 화면에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아, 내가 느려. 아, 내가 빨리 나와야 돼. 저기 방송이라 좀 느려요. 네. 말 거세요, 말. 자, 지금. 치려고 할 때 굉장히 아, 컨트롤 자체는 좋은 편이고 터졌습니다. 아! 자, 높이 뜬 공 아웃이죠. 아웃 아니죠. 아웃 아니죠. 원바운드. 세이브죠. 아, 지금 3대 1로 주자. 3루까지 진출하고요. 이번에 하면 1점 따는 거죠? 아니, 모르지. 봐야지. 자, 아, 베비야. 아, 여기서 살짝 아우, 이거 괜히 이거 안 내려왔네. 번트. 아, 번트. 자, 번트. 1루로 2루로 3루 주자. 한번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1대 0. 넌 아직도 이거에 당하니. 내가 저번에 이거 써먹었잖아. 아직도 당하니. 아. 뭐하니 몰맹. 괜찮아. 자, 던졌습니다. 아, 야, 아, 저거 아래로 떨어지는 공 잡아내겠죠? 잡아내겠죠? 일루수 잡아냅니다. 김종국 지금 투아웃. 김종국 빨라. 네, 아까 일루로 성공한 거 아웃됐죠? 김종국 빨라. 점수 냈는데 아웃당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투아웃에 주자 2루 공을 잡은 다음에 3루수가 달릴 수가 있습니다. 치고. 자, 낮게 바운드 된 공 1루 아웃. 자, 1대0으로 첫 번째 공격, 방어, 패스가 됩니다. 수비 잘하면 되죠. 아이템이랑 다 안 입혔다. 수비 잘하면 되죠. 파워가! 좋아요! 떴어요! 멀리 날아간 공! 펜스에 부딪힙니다. 2루 송구! 세이프! 순철이. 아, 괜찮아요. 권창이. 부장님! 하이팅! 자, 파워를. 잘하실 수 있어요! 끝까지 올리고! 견제! 마 해줘야 되는데. 졸렬하죠? 전쟁 같은 것도 할 수 있구나. 졸렬해요. 뭐가 졸렬해요? 당연한 거. 자, 비타민 워터 마시고. 야. 쳤어요! 아, 높이 뜬 공. 아, 이거 안정적인. 아웃. 방어. 아웃. 원아웃입니다. 주 원아웃. 주자 2루. 어? 아, 박병호. 박병호. 빨간 카드다, 빨간 카드. 월드에요. 월드 클래스. 던지고. 아, 공 고르죠? 공 골라요. 끝까지 봐야 돼요. 몸쪽으로 붙는 공. 와. 야. 아, 아이템 지금 막 먹는 거 뭐예요? 아이템이가? 아이템이에요. 던집니다! 아! 스트라이크! 아,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포크볼이네요. 하나만 더 체인지업이에요? 아웃이에요? 아니야, 스트라이크 지금 2개. 아, 하나 스트라이크만 아웃인데 지금 아, 잡아내나요? 보수! 잡아내라! 파울 못 잡죠? 자, 파울인데 잡아도 아웃이죠? 파울 잡아도만 아웃이죠. 자, 마지막 선구가 될 것이냐? 아, 공 고릅니다! 아, 심리전을 이용해서. 안타까워.
당연히 예, 당연히 휘두를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이번에는 일부러. 휘두를 만한데 자 여기 자, 아, 아 이거는 잡겠다 외야수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었다 네. 어쩔 수가 없다 자 투아웃 어쩔 수가 없긴요 괜찮습니다 주자는 2루에 나가 있으니까요 아, 주자 좋아요. 2루 박경환 2000년대 박경환 아, 볼. 몸공은 좀 그랬죠. 네, 몸 쪽으로 바짝 붙는 데드볼을 유도하는 네. 굉장히 졸렬한 플레이. 졸렬하진 않고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에이, 아, 잡아내나요? 아, 포수 잡아서 3아웃 체인지 됩니다. 네, 1대 0. 아. 재밌네요. 화날라고 좋네요. 이 능력치 보세요. 다 70 몇이잖아요. 아. 아 좋아요. 이게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야구 강국이잖아요. 아, 스트라이크. 키우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면 원래 되죠. 우리나라는 야구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요? 우리나라가요? 그럼요. 그 야구 어 넘어갔어. 야! 안 돼요 지금. 이럴 때 약올리는 게 내가 스킵 버튼을 안 누르면 상대방은 겁내 약올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멘붕 상태 지금 상빈이 지금 멘붕 상태. 저 화면 좀 눌러주세요. 아 안 누를 거야. 눌러. 존댓말 쓰면서 게임 해야 되겠다. 아, 좋네요. 딱꼬 맞을 아 손목 맞을 준비하시죠. 아예 그 손목에 물 칠해도 되죠? 느낌 아니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했어요. 9회 말이 없잖아요. 5회 말부터 네. 보면 되겠죠. 야구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게 뭐 몇 점까지 낼 수 있고 이런 한계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약 먹었어. 자 약 빨고 던지는 공. 자 퍼펙트. 퍼펙트. 자 던집니다. 안 붙여. 자. 어우 맞췄어. 이제 볼인 걸 알고. 스트라이크 좀 끝에 걸리는 공이었는데. 아 부장님 진짜 잘하시는데요? 볼인 걸 알고 딱 스트라이크 전 끝에 걸리는 공이었는데 어? 이거는 진짜 이렇게 걸렸어 지금 반타작 걸렸어 아, 스트라이크 지금 바람이 아까는 서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에, 그 구질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이 와 정말 아유. 정말 치기 어렵게 WBC 때 우리나라 광탈 했다고 근데 좋아요. 저기 좀 올림픽 때 이겼잖아요 네 올림픽 때 금메달 땄잖아요 야구로 네. 아 선수진이 있지? 너무 좋아 내가? 네가 더 좋지 선수진은 좋아 능력치가 치시고! 아 됐다 자! 됐다 1루로 선구 자 2루까지는 진출하지 못합니다 네. 아 아이템이랑 다 쓰고 올걸 어 나도 안 썼어 그렇게 따지면 옷이랑 다 입히고 올걸 저희도 아이템 안 썼어요 야 지금 야, 다음에. 벌써 두 분 나이 차이가 좀 한 10살 정도 나는데 네. 게임하니까는 조절하게 어 원래 게임이 네가 있으면 나도 하지 뭐 이렇게 아 굉장히 초등학생을 방불케 하는 원볼 역시 남자들은 게임을 앞에 놓으면은 네 뭐 애구 어른이고 없어요 없죠 예 네, 없어요 네. 됐다 이긴 사람이 어른이에요 이야 됐다 잡아냅니다 2로 가죠 아무도 안 해도 좋은데요 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지금 좋은데요 주자는 1, 2루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만루 대고 홈런 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만루 대고 홈런 치면 4점이죠 뭐 끝나진 네. 않죠 좋아요 에이 자 공을 던졌습니다 아, 붙여 올린 공. 아, 잡아내. 아, 못 잡았네요. 아, 간 떨리네. 주자 1위로 많이 하면 뭐 없어요? 파울은 스트라이크가 투 스트라이크 아닐 경우에는 스트라이크가 쌓이고요. 스트라이크 2에서는 쌓이지 않죠. 무효 처리가 됩니다. 일단은 진희 씨 뺨 두 대 예야. 예야. 아니 몰맹이 4점 따면 되잖아요. 제가 때릴 수 있는 권한은 이상. 자, 세 대. 나 때깔린 공. 세 대. 왜 저걸 못 잡죠? 왜 저걸 못 잡아요? 아니죠. 세이프. 3대0이죠 아니 왜 저걸 못 잡죠? 못 잡... 안네요 아니 바닥으로 구르는 공을 아, 투수를... 사람이 아니지 아, 투수를 지나서 2루수를 지나서 갔는데 아니지 야구 보는 느낌 나네요 우리 둘이 했을 때는 무슨 어린 장난같이 물장난 같았는데 아... 야구 보는 느낌 어, 투수 바꾼다 아... 선동열 선... 바꿔야지 선동열 나와야지 선동열 나와야지 피가... 아니지. 피가 없어 피가 없어 아 피가 없어 체력이 없어서 동열이 어젯밤에 술 마셔가지고 조닥 조닥 저분도 잘 조개가 치기 쉬운데 조닥 조개현 치기 싫어. 자, 던집니다. 에이, 이거 던졌습니다. 아 볼. 아 볼, 빠른 공. 치지 않죠. 나쁜 공은 치지 않아요. 자, 애매하게. 조개현 선수 치기가 편해요. 던집니다. 아 스트라이크. 아 좋아요. 애매하게 스트라이크 존 끄트머리에 걸리는 빠른 네. 공. 공을 진짜 어렵게 쳐요. 야. 던져라, 달래. 아 이거. 굉장히 LI 강놈아 독특한 아. 독특한 구질 어 쳤어요? 자 하지만 아. 야 바닥에 깔리는 공이에요 4대0 야뼈와 살이 분리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뼈와 살이 분리되고 있어요 어 볼 아무데나 던지네 마? 볼 아 최선을 다해 던지라고
이거 말고. 게임이 안 되는데요? 아. 배드 배드. 어? 아니 컨트롤 자체가 굉장히 와 이런 수가. 지금 시비 거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기 이루스 있는 저 박찬호 없어요? 날라차기 저 박경환이 일단 뭐 4대 0이라는 거. 이 나이. 자 떴습니다. 아, 떴겠죠. 자 이제 드디어 끝났네요. 아우. 교체됩니다. 교체. 4대 0까지 굉장히 많은 스코어 따가고 있죠. 2회 초에. 네, 2회 말. 자 2회 말로 바뀌었습니다. 자, 2회 말 이상빈 선수 공격입니다. 볼! 아 진짜 볼이야. 컸다. 저렇게 걸리는 것도 볼이에요? 아, 완전 저기,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저게 운이에요. 운이에요. 저 끝에 라인에 걸리면 다 어떠든, 보고 다 네. 보고 있는 거예요. 성구원. 자 이거 스트라이크. 오 이것도 스트라이크네 이거는? 휘둘렀잖아. 휘둘러서? 네 휘둘르면 무조건 스트라이크.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떠났는데 타자가 방망이를 휘두르면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볼. 괜찮아요 뭐 좀 봐줄 수도 있죠. 네. 기장님께서 상빈이 살짝 좀 봐주 야 될 것 같아요. 네,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봐주신다고요. 스트라이크. 자, 두 스트라이크.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이도 좀 있으시고 직장에서 상급자로서. 자 상빈아 봐줄게. 봐줄게. 잘 받아. 자 받아 먹어. 아 졌어요. 아 왜? 야 이게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못쳤어요. 받아. 아웃당했어요. 아, 넘어갔습니다. 아, 홈런이네요. 홈런은 연출 자체가 좀 달라요. 피한다고 한 대 마이너스 한 대. 네. 네. 이제 봐주는 거 없음. 없음 이제 다시. 아 지금 월드 챔피언 능력치가 더 좋다는 상대로 굉장히 바이브시라고 보여줘. 배터리 없는 것도 아직 기권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 기권하시는 건가요? 아웃 버티면 되는 거예요. 아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는 거 빨리 끝내야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 안 치고 기다려야지. 아 스트라이크. 버티면 되는 거야. 오빠 잠시만요. 디스커넥트면 어차피 치는 거니까. 아 그런 거 없죠. 아 그럼 무효지. 디스커넥트면 무효예요. 이야 자 파울. 아 이게 안 좋네. 판정이 안 좋네. 판정이 안 좋아요. 빠따를 바꿔봐요. 쇠빠따로. 아마 구단님께서 판정은 무슨 치 이러셨어. 아 볼인데 손쪽에 맞은 공 1루로 선구해서 아웃됩니다. 끝난 거 아니야? 끝났습니다. 아 아니네. 3이닝짜리가 아니에요. 5이닝짜리. 5이닝이어도 아 5이닝이면 3회초는 던져야죠. 여기서 우리가 한 이 정도 7점을 안 하면 그래도 5이닝까지 가요. 5이닝 초까지 가요. 조계현은 볼. 네. 월드 선수긴 한데 네. 저 투구폼이 특이하지가 않아가지고 치기가 쉬워요. 그런 것도 있구나. 게임인데. 그럼요. 다 있죠. 선동열 나왔습니다. 아 이거 피가 없는데. 아 선동열. 어깨가 부서져도 던져야지. 어깨가 부서져도 던져야지. 이거 잘못된 선택일 수 있어요. 어깨가 이거 잡아야지. 좋아요. 슬라이딩 캐치. 잡아냅니다. 아 좋아요. 너무 높이 뜬 것 같아요. 맞죠? 네 야구선수 연봉 주는 의미가 있네요. 아 좋습니다. 네. 타자 교체. 되게 멋졌는데? 타자 교체. 2대5예요. 2대5. 2대5죠. 잘한다 2대5. 우리는 스코어는 4대0이고요. 따로 선수 1루 선구에서 바로 아웃됩니다. 괜찮아요. 아 좋네요. 괜찮아요. 승부다. 자. 승부다. 아우. 자 던졌습니다. 선동유공 스윙. 선동유공은 치기가 힘들어. 아 너무 뚱뚱해. 야구선수 왜 이렇게 뚱뚱해요? 야구선수는 다 뚱뚱해요. 왜요? 투수는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좀 잘 뚱뚱. 아 좋아. 아 좋아요. 1루 선거에서 아웃돼서 바로 괜찮아요. 4회 말로 3회 말로 처음부터 쳤을 거라. 그니까요. 던졌습니다. 아 몸쪽 안쪽으로 붙는 공. 애매한 스트라이크 존에 걸려서 휘둘러 봤는데 타이밍이 조금 잘 던지죠. 아웃. 자 좋습니다. 아 외야수 멈춰 있네요. 아웃. 아 바깥에 있는 사람을 외야수라 그러나 봐요. 네 선 밖에 있으면 외야 안쪽에 있으면 돼야. 아 잘. 자 지금 이영우 선수 교체 타자 교체했습니다. 뭔가 보관 있겠죠? 빨간 카드 던졌습니다. 야, 아 볼이에요. 볼이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급격하게 휘어나가는 공. 진짜 빨리 날라온다. 아 그렇죠. 지금 갖고 계신 선수들이
우리가 선 선수들이랑은 급이 다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눈에 보이는 그 구속도 다르죠? 야. 자, 쳤어요. 아. 손쪽이 맞았는데 아. 놀랐어. 지금 제대로 쳤는데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제대로 쳤는데 자, 지금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좀 끌어야 돼요. 파울을 계속 날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자, 아, 안쪽으로 진짜. 다 제대로 쳤는데 왜 이게 한 번씩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안 되는 날이 있어. 자, 5회 초에 배터리가 다 다는 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아, 어떡하지? 배터리 어떡하지? 아, 나 손등에 진짜 못 치겠어요. 아, 날아갑니다. 안쪽에서 아, 아웃되죠. 파울 존에서 좋아. 이승엽 공을 잡아냅니다. 아, 성동열이 원래 공을 잘 쳐요? 선동열이 뭐 잘 던지죠. 아, 잘 던져요? 네. 아, 죄송해요. 밥도 잘 먹고요. 야구를 잘 못해서. 자, 번트. 자, 일로 바로 해서 일로 아웃이죠. 아, 좋아요. 기스 번트가 가끔 통하긴 하는데. 아, 피 말린다. 자, 안 돼. 선동열 공 고르고 던졌습니다. 스트라이크. 아, 아래로 떨어지는 공. 아쉽습니다. 공 고르는 게 어렵죠. 야, 다시 한 번. 체력이 없어서 아쉽다. 체력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넘어갔어. 넘어갔어. 아우. 이럴 때 스킵 버튼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상대방 끝까지 안 걸리게. 꼬마. 싸대기. 갤럭시 3 얼마 정도예요? 야, 아이폰이 더 좋아. 아니, 부수고 부수고 새 거 사줄게. 났어 이제 홈런 한 대 맞으면 이제 끝났어. 아, 근데 이게 지금 체력이 없다. 아... 근데 이게 네. 두 대 두 대씩 나눠 때리는 거야 아니면 아 그래도 돼요. 뭐 그런 게 있어. 부장님께서 때리고 싶으신다는데 의의 있어요? 이거 있죠. 아니면 그거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있어요. 지씨가 두 대 맞고 상빈이가 두 대 맞고 이래도 되죠. 아니 처음